일본에서 뭐를 좀 사왔어. 야, 이거를 한번 봐봐. 이게 뭔가. 유학생 TV. 어디서 간 거야 이거? 이거 그 홍대. 네, 보여줘봐. 응? 앞에 써 있는 거. 이거를 시청자들이 보고서 되게 많이 얘기하더라고. 아 그래? 근데 이거 너도 이거 입고 있었어? 어, 너 매번 이거 입고 있어요. 아 진짜? 옷이 한 벌인 줄 알아 다들. 그리고 너 어젠가 먹방 찍을 때도 이거 입고 있었어. 아니 오빠 올 때만 이게 하필이면은 이거 어 이거 입는 타이밍이 오빠가 와. 이거를 홍대에서 산 거야? 어 홍대 거기 거기에 있는 되게 그 큰 샵이 있거든. 어. 옷가게? 그냥 옷가게? 그냥 옷가게. 패션샵 같은 뭐 그런 거네. 어, 그냥 옷가게. 그냥 홍대에 널려있는 옷가게 중에 하나 들어가서 어. 발견했었어. 뒤에 가오나시들이 라면 먹고 있어. 근데 이게 생과 치히로 액마물병에 나오는 샘토 치히로는 저거죠. 카미카쿠시에 나오는 카오나시. 근데 여기는 가오나시라고 써요. 짝퉁. 짝퉁. 맞아. 아 이런 거를 파는구나. 근데 뭐 일본어 써있는 거 입고 다니는 거 왜 입는 거야? 귀엽죠. 귀여워서.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뭐라 그래 입고 있으면? 친구들이? 고등학교 애들이. 진짜 외국인. 그러니까 일본어 써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해? 별로 안 해. 오히려 애들이 오히려 막 기모찌 이러면서. 아 일본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많아? 어 많아. 많아? 왜 좋아해? 일본을 좋아한다는 게 캐릭터가 귀여워서라든가 아니면은 어. 성우 아니면은 그 아라시? 아라시. 아라시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어. 너랑 아라시는 나이 차이가 20살은 날 텐데. 아라시 좋아하는 애도 있어. 있어. 네, 있어. 그래서 오늘 일본어 티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일본에서 뭐를 좀 사왔어. 야 이거를 한번 봐봐. 이게 뭔가. 참 아, 지나미니 니홍고노 벤교 시테이데 이마 2ヶ月 그라이 탔대. 데 오카산 스코시 벤교 시테 이마스. 근데 봐봐 보여줘 앞에부터. 이게 앞에 어. 뭐라 써 있을까? 뭐라 써 있는 것 같아 이게? 뭔가 깊은 뭔데 이거? 어, 무나이타 아츠메라고 써 있는 거. 갑바. 갑바 두꺼움. 갑바가 두껍다는 거지. 갑바가. 가슴이 아니고 갑바야 갑바. 갑바 그래. 이게 판자야 판자. 가슴 흉자고. 갑바 두꺼움. 어때? 어 멋있네. 그냥 한자만 보면 어때? 일본어 있어 보이잖아. 있어 보이지. 있어 보이지. 어, 있어 보이지. 니혼진감이 때 또. 오모시로이. 후사케테르 간지. 뒤에도 봐봐. 뒤에 이게 뒤야 이게. 와이드 숄더 넓은 어깨. 어. 카타 하바 히로메. 이미 따라해봐. 카타 하바 히로메. 카타 하바 히로메. 어때 이거? 좋아 좋아? 응 좋아. 이 좋은 이유가 뭐야? 웃기긴 웃긴데. 웃기긴 하고. 어 깔끔하고 이쁘기도 하고. 아 깔끔한 거. 어 그리고 애들 사이에서 어깨가 넓다고. 많이들. 그래가지고 어 일본 제품도 좋고 좋아? 사이즈는 큰 걸로 사왔어. 잘했어. 갈아입고 와봐. 그 다음에 이거가 이제 엄마 거 가져간 거야. 이거 봐봐. 바짝 들고 있어. 나한테까지. 오 사이즈 맞아. 사이즈 맞아? 아이폰 쓰기네. 근데 사이즈가 맞아. 어때? 어 갑바 두꺼운 편. 어깨 넓은 편. 어깨 넓은 뒤에도 한번 보여줘. 타하와 이로메 됐네. 괜찮은 거 같아? 어. 나 이런 스타일 좋아해. 그러면 다음 오빠 영상에 나올 때 이제 이것도 한번 입고 있어. 아 이것도 입고 있어. 그냥 이것도. 오늘 지금 고기 먹으러 할 때 이거 입고. 아 오케이. 이거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역시 좋아. 야, 내 아는 오카사가 아이라나데 고소이 야츠 오타노 갔다기 때 일단데. 0.5ぐらい. 네, 일본노? 와카나. 와타시 고멘나사이 노 고레 와 노 제이찬 니 시스메 시테 모카시. 오, 타테루. 有名なブランドシュウエムラのアイライナーですね。で、とても人気だそうで、お母さんのために買ってみました。いろんな韓国で살려면얼마나ありがとう。いえ。
아 나는 값을 몰라. 잘 몰라. 어, 난 전혀 모르고 누가 선물을 주면은 참 좋더라고. 아, 그 인맥 자랑을 하는 거지. 이제. 자기는 자기 돈 주고 사본 적이 없다. 아니 그리고 내가 요즘 알렌을 그려본 적이 없는데 아 작년부터 조금 이제 관심이 있어서 조금 그려보는데 이게 그리기가 쉽더라고. 아이라인 보통 9천 얼마, 8천 얼마 하는 거야? 이게 아, 5만 원이 넘어. 닭가이 됐네. 일본게 근데 비싼데 좋다고 했어 다들. 그러니까 아니 보면은 써보면은 항상 좋아. 내가 뭐 옛날에도 선물을 받은 또 코끼리표 보험병. 보험병이 굉장히 좋았어. 마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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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 마호빙 띄우잖아. 쓰고 인기다 너는. 코끼리표. 소주루시. 오 이마다니 오고했더니 그게 몇 년 전이지 그게? 그게 81년도. 잠깐만. 81년도에 28년도 아니 30년도 넘은 거지. 거의 40년. 38년 전에 이미 그거를 기억하는 거지. 일본 거를 쓴 거구나. 그거를 한 십몇 년을 썼는데 낚시터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실수로 차에서 떨어뜨려 버려서 그게 돌멩이에 다가져 깨져버린 거야. 너무너무 속상해서 솔직하게 말해서 너무 좋은 건데. 왜 좋았어? 거의 2리터가 되는 병인데 물을 한번 넣으면은 거의 12시간 이상을 굉장히 뜨겁게 좋아. 아무튼 커피를 타려고 이걸 딱 타가지고 너무 그때 저녁 아침에 타가지고 갔는데 저녁까지 따끈따끈한 거야. 그래서 너무 좋고 내가 굉장히 아끼는 물건이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딴 거 써 그러면? 지금은 이제 주로 쓰는데 거의 다 중국 제품이랄까? 아, 다음에 그럼 올 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아 차이가 나? 너무너무 차이가 나지. 너무너무나? 응. 次 그래도 기억 나 조지르시노 마호빈 갔대고 次가 너 한국어 학생? 막 와카이 조세타치가 すごい 使っているのが これですね. 호이프 그래 知ってるやつ? 이거 쓰던 게 있었는데 다 써가지고 못 사고 있었는데. 이게 왜 인기야 근데 한국에서? 거품 이렇게 나는 게 나는 거품 나는 편이 좋아서. 이거 되게 좀 약간 쫀득쫀득한데 얼굴 가면 막 나는 거잖아. 쫀득쫀득하고 거품하고 그거. 그런 걸 좋아해? 좀 개운한 느낌도 있고. 이거 하나를 한국에서 사려면 비싼 편이야? 비싸긴 하지.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냥 쓰는 거고. 요즘 젊은 애들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 맞아, 없어서 못 판다고 막. 맞아. 일본 가면 사오고 막 이러더라. 그 뭐지? 올리브영이라든가 그런 샵에서 막 진열을 이것만 싹 여기에 모아놓고 이렇게 팔기도 하고. 또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또 사온 게 있어. 이게 뭐지?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야 개인적으로 히토메모레시테. 다원짱의 모노데스케도. 아 진짜? 응, 소소소, 모지로. 다원 좋네. 헤. 립밤です. 립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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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열어봐. 빨리 열어봐. 포장을. 포장을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아 귀여워. 오 이쁘게 생겼는데. 베이지야? 도날드. 도날드. 도날드 덕인데 어떻게 도날드 덕을? 도날 어떻게 해요? 근데 립밤이 왜 이렇게 커? 어? 아 시타오. 아. 이게 입술에 바르는 거? 아. 한번 발라봐. 됐어. 입술이 왔다 갔다 하네. 아 입술을 움직이는 거? 원래 이렇게 돌리는 거지. 아니 원래 이렇게 돌리는데 나는 입술을 움직이는 거. 입술 바르니까 일본인처럼 보여. 빵이지. 이런 캐릭터 같은 거 일본이 이런 캐릭터를 막 그냥 전혀 생각도 못한 디자인 이렇게 만들잖아. 이런 거 보면 어때? 한국엔 잘 없잖아 이게. 좋지. 구매 욕구가 막 사고 싶어. 이런 거를 그럼 집에 그냥 모셔만 놔도 기분이 좋아지고 막 이래. 난 모르겠어 솔직히 남자라서.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귀여운 거 나 그럼 친구들한테도 자랑하고 막 이래. 친구들한테도 자랑하고 친구들이 빌려달라고 하기도 하고. 아 빌려달라고도 하고. 거의 돌렸어 화장품. 근데 その 次 우리 오카산 오사케도 스키 때문에 일본의 오사케도 꽤 스키. 이런나지 뭐 즐긴다리 するんですけど 今日 持ってきたのが 일본의
皆さんは知ってますよね。ありがとう。じゃあ、おお、귀여워、可愛いですね。 이렇게 작은 것도 있었네. 작은 병이지. 이게 정종이지. 그러니까 니혼슈. 니혼슈. 니혼슈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이게 일본에서도 비싼 술이에요. 이게 다사이라고 읽어. 다사이. 아, 준마이 다이긴조. 쌀로 만든 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게 이제 쌀을 얼마나 깎았냐는 건데 이게 이제 50% 5분도 5분도고 얘는 상어리 큐브 39분 그래서 맛이 달라. 이게 깎는 거나 지역에 갈 때마다 맛이 다르고 일본에 니혼슈 종류만 4천 종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4천 종류요? 그니까 한국은 막 이런 게 잘 없잖아. 소주라고 하면 그냥 공장에서 내는 다 똑같은 맛인데 다 일본은 똑같은 소주. 그 주조 공장이라고 해야 되나 각 가문별로 이제 다 하는 방법이 달라가지고. 그럼 이거는 화학주가 아니네. 아니지. 이거는 쌀로 다 담근 거야. 특별히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잘 팔려. 그래서 비싸게 팔려. 굉장히 한국에서. 비싼 거. 제일 비싼 게 이제 한국에서 나사이 니와리 삼 23. 일본 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지만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조금 좀 관심을 갖게 되네. 이런저런 거 먹으면 맛있거든. 꼭 소주 맥주만 아니까 먹어 맛있거든. 내가 그래도 술을 마실 줄 알으니까 이런 점이 참 좋구만. 술을 못 마시는 사람한테 못 주니까. 1년만. 아이고 행복해라. 술 한 잔. 아,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티셔츠를 한번 볼 건데 자 이제 뭘까? 짠. 이게 뭘까? 영화? 어. 이게 뭘까? 아는 사람. 영화? 영화만 지금 현재 오늘 뜻이 있는 건 아니야. 이게 막 한자에 뜻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럼 이런 얘기 들어봤어? 다이쇼. 쇼와 헤세. 뭘까? 이거는 아. 연도에 그 사람 이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비슷해. 사람 이름은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의 그 시대를 얘기할 때 하나. 맞아. 뭐에 대한 시대야? 현재 이렇게 지금 현재 지배하고 있는 그 왕, 뭐야 그 황실의 오 저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연호. 그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천황 이름이 있고. 그렇지. 이제 이름이 있고 일본에서 텐노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 그 사람이 올해 은퇴를 했어요. 원래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최초일 거야. 죽기 전에 아들한테 넘겼어. 근데 스케줄이 진짜 너무 바빠. 딱 봐도 너무 힘들어 보이고. 그래서 아무튼 이 전에 있던 사람이 31년까지 올해가 31년까지 하고 넘겼어. 이제 전에 있던 사람이 아키히토 천황이죠. 레와 1년이야 올해. 아, 레와. 레와 레이와인데 이걸 발음을 레이와는 아니고 레와 발음. 레와. 레와. 이 레와. 지금 이 레와 시대. 아, 레와 원년 시대. 그래서 우리 뾱뾱이는 잔넨 나가라 헤세 30년. 마지막 세. 헤세 마지막. 난 우리나라에 솔직히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인정하는 게 없죠. 다 뭐 유럽이나 이런 데 봐도 왕 황실이 있고. 물론 상징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좀 부럽기도 해. 이런 문화는 약간 그런 게 지켜진다는 거. 자, 다음 걸로 가보자. 자 이게 뭘까? 이거는 초. 맞아. 쿠사. 어? 풀. 초. 쿠사. 쿠사. 근데 이게 뭘까? 초록색 그린색 얘기하는 거 아니야? 풀색. 아니야. 쿠사가 어떻게 생겼지? 쿠사? 쿠사 뭐 향을 얘기하는 거야? 쿠사 풀 잡초 안에 그런 자수. 영어를 잘 봐봐. LOL이잖아 영어가. 웃는 표시잖아.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웃는 표시는 거. 뭐야? 기호 어떤 거 쓰지 우리나라는? 키오 쓰죠. 맞아. 키오. 일본도 그거야. 이거잖아. 그 생긴 게 뭐야? 풀이 이렇게 나잖아. 그래서 웃는다는 뜻을 이걸로 해. 그걸로 표시한다고. 이걸로 한다고. 어렵지. 뜻이 모르겠네. 상상도 못했네. 근데 우리나라 이거는 귀여운 걸로 쓰는데 얘네들은 남을 비웃거나 비난할 때 주로 써. 좋은 뜻으로는 잘 안 써요. 구사라고. 밑에 롤 보고 뭐지 웃는 건가 너 이러고 있으면 웃는 거 맞아? 아무튼 요즘 젊은 애들이 쓰는. 젊은 사람들 쓰는
영어는 몰라가지고 전혀 생각도 못했네. 젊은 사람. 네. 일본 제품들을 받으니까 어때? 좋아. 이거 맨날 입고 있을 것 같은데? 맨날 입을 것 같아. 맨날 입을 것 같아. 근데 왜 일본에선 이렇게 생각해? 뉴스에서 하도 막 한국에서는 일본 제품을 사지 마라 뭐 이런 거 막 한다는데 그거는 뉴스만 그런 거야? 그거는 일부 사람이겠지. 전체가 다 그런다고는 볼 수 없고 꼭 그렇게 같이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일도 있구나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지. 뉴스에서 너무 많이 내 보이니까 조금 자극을 받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뭐지? 욱해서 약간 휩쓸리는? 그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일 서로 사이좋게 지내가 지나가야 되는 일인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そうですね。まあ私も日本に住んでいるものとして、まあ残念だと思うんだけど、まあ実際今話してみたりとかすると、まあメディアとはやっぱりだいぶ違うのかなと思います。あとメディアも結局なるべく刺激的な、まあお金になりそうなものを扱うのは、まあ当然で、まあ事実じゃないところがたくさんあるので、まあただのネット情報だけで全てを判断してしまうっていうのはあまり良くな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これからも仲良くできるように私もいろいろ頑張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はい、それでは以上となります。また新しい動画でお会いできればと思います。皆さん、アンニョン。バイ。